네, 맞습니다. 제 새아버지가 한재수 씨입니다. 아, 새아버지란. 아, 그래서 성이 다른 거였군. 그럼 별이가 자네 아버지 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저도 별이랑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이름 듣고서야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가게 할 때 난영 아줌마를 보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난 건 작년 찜질방에서였어요. 그때는 별이가 아버지 딸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별이 말로는 아버지가 사망신고돼 있다고 하던데 한재수가 죽은 건 확실히 맞나? 저도 사망신고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직접 임종을 지킨 건 아니라서요. 전에 깡패들 데리고 왔던 그 남자 오늘 아침에 집 앞에서 봤어. 그 사람이 사채업자 마천구입니다. 그 인간이 왜 별이 근처에서 서성이냐고. 빚을 다 갚았다면서. 법원에 건 공탁금 빼라면서 별이를 빌미로 지금 협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저도 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어떻게 어린애를 볼모로 잡을 생각을 해? 이런 악랄한 인간을 봤나? 마사장, 지금 어딘가? 네, 별이 들어간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에 이용해서 강도를 협박하는 거는 멈춰야 될 것 같아. 아니, 왜요? 자네가 한재수 납치하고 강도를 위협했을 때 그 모습 찍힌 증거 영상이 있어. 아, 뭐요? 아니, 그걸 누가 찍었는데요? 그건 알 거 없고, 별이한테 접근하면 그 영상 경찰서에 넘기겠대. 그러면 자네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철수해. 이제 와서 손 떼라고. 한재수한테 30억짜리 구례땅이 있는데